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예전에 오리엔트 트리스타 리뷰 영상에서 대표적인 경쟁 모델이 세이코 5 SNXX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경쟁 모델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제가 지어낸 거고요. 도그워치와 동종업계에 계시는 저의 동반자 왓제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고 저도 때마침 같은 시계가 있어서 이번 리뷰를 찍습니다. 뭐 이게 그냥 진짜 이유입니다. 컬러까지 같았으면 남자들끼리 진짜 좀 오그라들 뻔했는데 정말 다행인 게 색상이 다릅니다.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컬러를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세이코 SNXX73 실버입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부 절대 권력자님의 반대가 시작되었고요. 아, 인트로 영상 나오는 동안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패키징은 플라이트 마스터와 동일해 보이네요. 가난한 자의 롤렉스, 서민의 롤렉스, 뭐 세이코 SNXX73 실버 다이얼 모델입니다. 말하고도 상당히 민망한데 솔직히 가격이 한 10배 차이나면 뭐 서민의 롤렉스라고 할만할 텐데 거의 뭐 100배 정도 차이나니까 비교 자체가 솔직히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기본적인 걸 소개해드리고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다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기가 적당히 아담합니다. 38mm의 럭투럭도 43mm로 매우 짧아서 손목에 올려보면 아담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두께가 살짝 두꺼운 게 뭔가 덜 작아 보이게 해주는 적당한 효과가 있네요. 디테일은 많이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롤렉스 데이저스트 126200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격은 인터넷 기준 13만원 정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성격이 급해서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한 가지만 빼면 가격 대비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른 경쟁 모델에 비교한다면 뭐 거의 압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단점이 바로 브레이슬렛입니다. 뭐 눈으로 보이는 외관은 그럭저럭 무난해 보이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할로우 링크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가볍고 거칠고 약합니다. 제가 이거 링크 몇 개 빼면서 실제로 클라스프를 손으로 좀 휘어봤는데 너무나 쉽게 휘어진다는 거. 다시 피느라고 얼마나 고생. 다이얼을 보면 나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건 세이코가 잘하는 부분이죠. 바타이 윈덱스들이 엣지 있게 마감된 부분도 좋고요. 선버스트 다이얼 역시 너무 과하지 않고 또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얼 상단에 이 세이코 레터링만 남기고 숫자 5 로고를 제거했다면 훨씬 깔끔하고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애초부터 고급식의 컨셉도 아니고 세이코 오토매틱 라인에서도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억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단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7S26C 세이코의 기본 무브가 적용되어 있는데 오픈 케이스백을 적용한 건 오리엔트 트리스타와는 좀 차별점이고 스펙을 논할 무브라기보다는 평범한 파워 리저브에 해킹 기능이 없다는 단점 정도가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수동 감기가 된다고 해서 뭐 매번 용두를 풀러서 밥을 주고 다시 넣기를 반복하는 것도 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뭐 때로는 이렇게 그냥 흔드는 게 나을 때도. 총평입니다. 확실히 각각의 시계 브랜드들이 유독 잘 만드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세이코는 역시 엔트리급 모델이 가성비도 좋고 시장 경쟁력도 좋아 보이네요. 어처구니 없는 브레이슬렛 품질만 제외한다면 해킹 기능이 없는 건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고 디자인만 놓고 보면 나름 빈티지해 보이기도 해서 평소 쿼츠 시계만 보유해 오셨고 오토매틱 시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입문을 하시기에는 추천을 드리는 모델입니다. 다만 기존의 오토매틱 시계가 몇 개 있으신 분들은 이미 기준치가 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싸다고만 해서 구입하시기에는 다소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